꽃시장에서 구입한 조화는 오늘도 기쁨입니다. 오늘의 준비물 중 화기는 재활용으로 속이 녹슨 철제 바스켓입니다. 리스틀입니다. 파스텔 톤의 조화는 언제나 미소를 주는 평화로움입니다. 사계절 어느 장소이든 잘 어울립니다. 화기 입구가 넓어 먼저 프레임을 짜듯이 리스트를 풀어야겠습니다. 리스트 또한 큰 사이즈라 통으로 쓰지 않고 풀어서 사용합니다. 철제 화기의 테두리에 자연스럽게 글루로 붙입니다. 나무 줄기라 잘 붙습니다. 그 위에 그린색의 줄기들을 붙입니다. 그린의 줄기를 약간 구부려서 나무 줄기 위에 붙입니다. 주의할 것은 사방에서 볼수 있고 어울림이 되도록 어렌지합니다. 어느 면이든지 각각 다른 종류의 꽃들을 나누어서 어레인지하면 더 부드러운 분위기가 됩니다. 철제 바스켓이 아름다운 모자를 쓴것 같으네요. 속이 보이는 듯 공간의 여백은 다소 딱딱한 철제 화기 분위기에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줄기들을 붙여 균형을 잡은 후큰 얼굴의 꽃들을 붙입니다. 꽃들이 높낮이를 줘서 붙이면 원근감이 더해져 정원을 옮겨온 느낌이 듭니다. 리스를 푼 줄기의 연출은 조화의 단조로움을 벗어나는 멋을 줍니다. 바스켓을 돌려보면 어느 한 면도 같은 꽃이 없고 조금씩 다릅니다. 꽃의 높낮이가 느껴집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에서 볼수 있는 스웰터링 기법입니다. 윗부분의 두 나무 줄기는 그림자처럼 붙여진 쇄도 기법입니다. 이러한 생동감을 주는 유러피안 스타일의 기법들은 조화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멋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느 방향에서 봐도 단조롭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화형은 웨스턴 스타일로 바스켓의 둥근 형에 어울리는 도움형입니다. 이 바스켓의 재활용을 의뢰하신 분께 작품을 전해드리니 너무나 만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활용은 재창조입니다. 윗면, 앞면에서 위쪽으로 보는 면입니다. 뒷면이고, 잎도 몇장 붙입니다. 손잡이가 있는 옆면에서 윗면을 바라봅니다. 낡은 바스켓을 활용한 작품으로 특별한 행복을 얻었습니다.